여러분이 생각하는 낮에 서울이 가진 매력은 무엇인가요? 분주하지만 활기가 넘치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혹시 서울의 밤은 또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해가 지면 서울은 우리에게 색다른 매력을 선사합니다. 어둑어둑해지기 전에 어서 일몰을 보러 낙산공원에 가야겠어요. 낙산공원은 한국의 유명한 드라마를 촬영한 곳이에요. 한국 드라마 애청자라면 낙산공원은 익숙하실 겁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와 보는 서울의 일몰은 얼마나 예쁠까요? 해가 지기 시작하는 순간을 카메라로 담아요. 서울의 석양은 정말 낭만적이네요. 낙산공원에서 일몰을 보았다면 네온사인과 가로등 불빛으로 가득한 서울의 야경을 구경하러 가볼까요? 야경이 멋진 원모어트립 체험장에 도착했어요. 여기 옥상에 올라가면 남산타워가 보여요. 이곳에선 야경사진을 찍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데요. 카메라로 남산타워가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더욱 예쁘게 찍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 체험장은 게스트하우스로도 이용되고 있어요. 이곳에서 서울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면서 매일 남산타워가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는 것도 좋겠네요. 번쩍이는 네온사인 사이를 돌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해가 저문 서울의 저녁과 밤을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것도 색다른 체험이 될 거예요. 다음엔 어떤 체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Live, Play, Experience. One more trip.